자, 우리 그럼 국제 아내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 음식 어때요? 매워요. 한국 음식이면 매운 거예요. 항상 빨간색에 홀리게 돼 있으니까 저 매운 맛에 대해서 아는데 근데 엄마가 한번 닭발 생으로 사왔어요. 시어머니가? 근데 그냥 닭발이 아니라 이게 닭발이야. 이거 발톱이 있는 거. 이거 발톱이 있는 거. 근데 발톱이 호랑이보다 더 길었어요. 진짜 너무 징그러워서 나 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고추장 바르니까 뭔가 하니까 겁나 맛있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놀라서 아, 한국에서 고춧가루 뿌리면 다 맛있게 되는 거. 근데 외국인이 닭발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나 진짜 뭐 떡볶이 싫어. 정도야 그렇지만. 근데 입에 넣어보니까 맛있어요? 다 풀려요. 오. 아, 진짜 신기하다. 네. 니키타는 어때요? 니키타는 어때요? 니키타는 여기 있는데. 니키타는 여기 있는데. 아니 보려고 지금 봐. 고개가 이미 돌아가네. 심장이 좀 느릴 나이가 되긴 했어. 니키타. 예, 저한테 니키타. 그 한국 사람 쌀로 만든 음식 많아서 신기해요. 오. 쌀. 쌀. 그 식혜. 식혜. 네. 막걸리 과자도 있어요. 과자 쌀 과자 만든 있죠. 케이크도 있어요. 쌀의 진심이죠. 좀 신기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밥이랑 야채랑 고기랑 그냥 이렇게 먹어요. 그러니까 케이크 사탄 술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. 너무 좀 신기했어요. 제가 찜닭 좋아하거든요. 찜닭 맛있어. 그래서 엄마에게 찜닭을 해줬는데 찜닭 먹을 때는 거의 감자 들어가 있잖아요. 밥이랑 같이 먹고 그 후에도 볶음밥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엄마가 아니 단수화물 왜 그렇게 많이 먹냐고.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. 네, 또 감자도 밥도 이고 하니까.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. 네네. 네. 뭐, 떡볶이를 먹고 나서 밥 볶아 먹고. 그리고 떡국에다가 밥 말아 먹어. 맞아요. 근데 우리는 또 나중에 입가심으로 누룽지 먹잖아요. 누룽지를 또 그냥 이거 밥하고는 또 달라. 진짜 이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게 밥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. 맞아요. 그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아, 한국 사람들은 참 대식가야. 먹성이 좋아.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. 근데 무슨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조선시대 식사량, 산처럼 쌓인 밥 이런 사진이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야! 진짜로? 이야! 진짜로? 진짜로? 뭐 밥? 아 저분 한국분 많으셔? 조선시대, 조선시대. 그릇이 냉면 그릇 같지 않아요? 저게 1인 밥상, 1인 밥상. 1인 혼자. 그때 이제 댓글로는 이제 하루에 딱 한 끼만 먹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먹는 거다. 뭐 그런 댓글도 있었고 네. 하루 세 끼를 다 저렇게 먹는다. 아니면은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밥으로 다 채운다. 뭐 그런 것도 있었고. 그럼 일단 우리 배고프니까 네. 우리 영상, 우리 국제 아내들의 영상부터 빨리 보시죠. 그래요.